쇼스타크 왈츠가이 네. 영화 세상의 코드고 이대한님 일단 개봉 예매율이 어떻게 돼요? 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. 지금 뭐 거의 압도적인 걸 넘어서 절대적입니다. <laughs> 1위가 어벤져스인데요, 아 엔드게임 93.2%. 어, 어제 저녁 기준인데요,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고요. 이게 언제 저기 시작? 다음 주 수요일 날인데. 아, 다음 주요. 현재 예매만으로 100만이 넘었고요. 저번 어벤져스가 예매 전에 122만인가 기록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개봉 전에.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록을 넘을 거라고들 하고요. 아, 어, 그러니까 93퍼센트라는 건 <laughs> 압도적인데,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거 보려고 다른 영화들은 지금 안 중에 없다. 아, 4월이 좀 비수기긴 하죠. 네. 네. 2위는 생일 0.9퍼센트, 3위는 나의 특별한 영제 0.7퍼센트, 10위는 바이스 오늘 이야기할 영화 0.2퍼센트인데요. 보시면 다1가안 됩니다. 그러니까 다 지금 어벤져스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. 보시면 되겠어요. 아 지난 주 소개한 미성년 기대보다 훨씬 좋았어요. 김윤석 감독의 되게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 학생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네. 본초와 불륜녀도 나름대로 그 <laughs> 심리묘사. 어 맞아 디테일이. 바람핀 김윤석 씨도 그 굉장히 각자 상황을 재밌게 네. 표현했습니다. 재밌더라고요. 네. 네. 미성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. 자 오늘 바이스는. 주연이 크리스찬 베일이네요 네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맡았고요 에이미 아담스가 어~ 그까 그러니까 아내 역할로 나옵니다 그 영어에서 부통령을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그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그 부시 대통령의 당시 부통령을 맡았던 딕체니에 대한 전기영화입니다 근데 전기영화는 보통 그 사람의 위대함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. 이번엔 반대입니다. 사실상 이 딕체니가 대통령 대신에 대통령 권한을 갖고 뭐 거의 부시 대통령 뒤에서 조종을 했다는 식으로 온갖 폭정을 저질렀다는 고발성 영화인데요.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.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. 또 하나는 뭐9.11 테러 이후에 어떤 교활한 정치를 폈는지 이걸 낱낱이 밝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럼 크리스찬 베트맨 나왔던 그 배우가 딕첸이 역에 네. 뚱뚱하게 분장을 한 거예요? 그렇죠. 어. 살 찌우고 분장 되게 멋있게 했는데, 야 이게 정말 딕첸인지 크리스찬 베일인지 나중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만큼 연기 참 잘했습니다. 네. 일단 시나리오 자체로 흡인력이 아주 강한데요. 왜 이렇게 내가 빠져들어서 봤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9.11 테러 사건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? 그 사건과 그이후에 미국 사회를 다루는데요.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부통령 딕 체니를 중심에 놓고 풀어놓은 겁니다. 똑같은 사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볼수 있고요. 처음에 딕 체니가 어떤 인물인지 강렬하게 한번 등장시킨 다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. 이 사람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갔는지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. 네. 그래서 좀 어려운 정치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뭐 연출이 감각적이라고 하던데 네. 네.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 갑자기 현대극에서 옛날 엑 x p 어 시대 의 시대극 같은 대사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배우가 갑자기 관객들을 보고 시선을 <laughs> 영화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쳐다보는 빅쇼트 거죠. 빅쇼트에서도 갑자기 배우가 카메라로 그영제영화 네. 설명하고 그랬죠. 그러니까 빅쇼트가 네. 지금 네. 이 영화를 연출한 아담 맥케이 감독의 전작인데 네. 거기에 또 크리스 잠벨도 나오죠. 네.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연출 방식이 나옵니다. 또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으로 상황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변고를 당하기도 하고 참 평범한 감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감각적인 연출 방식들이 등장을 합니다. 네, 안 볼까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우리나라는 뭐~ 어느 당시에 정권의 어떤 장관들 부통령 이런 얼굴과 디테일이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당시에 뭐~ 정권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아마 부시 대통령 얼굴 말고는 기억을 못 하실 텐데 네. 그 각각의 정치인들의 디테일들이 재밌게 묘사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공감대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네, 네, 네.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걸 모르고 봐도 재밌다 이렇게 아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이 바이스는 보고 싶네요. 네. 네. 영화 보셨 분들 미성년하고 바이스 괜찮습니다. 네. 네. 신미애 씨 역시 엔드 게임이 이리군요. 우리 데딩 아들도 어벤져스 보러 갈 거라 하더라고요. 젊은 분들은 다 여기에 관심 많은 네, 것 같고 송정현 씨 저도. 신랑 아이들과 어벤져스 보려고 다음 주 토요일 거 미리 예약했어요. 개봉날 보려고 했는데 예매가 완료됐더라고요. 네, 조조도 아마 맨앞 좌석 말고는 다 아, 나갔을 거요 저는 별로 마블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 <laughs> 없어서 그요 그래. 음악은 뭐예요? 네, 영화 예고편에 삽입됐던 음악인데요. 더 킬러스라는 락밴드의 더 맨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만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